안녕하십니까. 이상우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상우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시 30분에 방송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고. 마찬가지로 이상우의 빨간 주식 유튜브,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많이 아껴주십시오. 자,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이제 10월 첫 번째 주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보면 월요병이 있다, 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월요일이 되면 많이들 피곤해 하시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은, 시장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들어오다 보니까, 또 시장에 대한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시세가, 월요일은 주봉의 첫 번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주간의 봉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일봉상에서 월요일은 이제 갭이 붙으면 주봉의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월요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퐁당퐁당 증시가 진행이 되면서 월요일 날 증시가 열리고,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증시가 열리고, 목요일 날 쉬고, 금요일 또 증시가 열리다 보니까, 저는 이번 주가 이 컨디션 관리도 그렇고, 증시에 대한 흐름 자체를 파악하기 대단히 쉽지 않은 한 주였다. 그만큼 이제 미국장은 계속적으로 열리는 상황이었고, 대신 현재 중국 증시는 7일까지 휴장입니다. 거기에 일본 증시도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미국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퐁당퐁당 증시에서 개별주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다음 주 일정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 조금 이제 달라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끝납니다.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8일부터 중국 증시에 대한 방향, 경기 부양책 이후에 방향이 좀더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고, 자, 8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자, 반도체에 대한 수출 지표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제한적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날은 휴장 이후에 10일 대단히 중요한 10월달에 가장 중요한 날을 뽑아라. 그러면 바로 10일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옵션 만기,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 했는데, 또는 미국 CPI 발표가 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빨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얘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만큼, 빠질 만한 이슈는 없다. 그래서 제한적 대신에 여기서 강하게 쳐올릴 수 있는 뭔가에 대한 호재도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제한적 상승 바닥은 확인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더 업종별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파고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당연히 수익을 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저는 무조건 이 종목으로 따블을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어떤 업황이, 어떤 트렌드가 시장에 대해서 핵심이 될수 있느냐. 뭐, 사실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뭐 초전도체 이슈도 있었지만, 아니, 뭐 지금 지나가면, 아이고, 뭐,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 재료로 시장은 두 배를 보내게 됩니다. 두배 이상이 가죠. 그죠? 그러면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산업에 대한 혁명적 이슈가 터지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텐베그가 가는 모습들이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AI에 대한 이슈가 확 들어오면서 폭풍 같은 상승 열기를 펼쳤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뒤따라, 후행성으로 뒤따라오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종목은 엄청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휘어잡을 수 있는 이슈가 있느냐? 그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뭐 STO 관련도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업종 중에 한 개인데, 결국 대안 투자, 주식 투자에 대한 실망을 한 대안 투자에 대한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이런 대안 투자에 대한 입장에서 관련된 STO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런 STO가 또 하나의 주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의 개념이거든요. 부동산도 주식 투자처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을 믿고 거래를 할수 있는 브로커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 그 회사들이 또 증권주들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괜찮네. 그래 한번 좀더 들어가 봐. 이 생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금리나 국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BT, 바로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라는 섹터는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거고, 이 스토리도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는 잘 되면 120점, 100점 이상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대신 못 되면 0점입니다. 중간에 50점, 60점 없습니다. 무조건 0점 아니면 100점입니다. 그죠? 과거에는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라젠 같은 기업들, 15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만 원짜리가 15만 원, 14만 원. 그죠? 엄청난 오르는 폭이 나타났었는데, 과거 뭐, 바이로메든도 100만 원 간다 했거든요. 근데 뭐, 결국에는 안 좋게 끝나버렸지만, 다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우리가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임상 3상이라는 트렌드가 이 제약바이오에 존재를 했던 거예요. 임상 3상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대박나지 않을까? 그 기대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트렌드는 뭐냐? 이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종목군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불구하고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나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 형체가 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되면 좋지만 안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꽝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망감에 하락할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 라이센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술 이전 이슈였죠. 기술 이전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가 기술 이전이 가능한 쪽이 임상 1상 또는 이제 전임상 또는 선도 물질 또는 후보 물질 단계에 있는 종목군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우리가 임상 이상으로 넘어가는 종목군들도 일부 기술 이전 이슈가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임상 이상까지 들어가면 기술 이전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받아줄 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부작용이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것이 임상 1상이에요. 임상 2상은 효과가 있냐 없냐. 3상은 좀더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이제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이게 죽나 안 죽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미 1상까지는 어느 정도에 대한 투자 금액이 크진 않다는 거죠. 다만 2상이 넘어가 투자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움직임을 제약바 안에서 보여왔던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였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된 기업은 없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 기대감에 주가는 3배, 4배씩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암흑기를 또 거치죠. 그런 암흑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일단 기술 이전이 다시 한번더 이슈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료의약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원료의약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원료약품이라고 하면, 원료약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원료약품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로 따지면, 요거는 이제 원소죠, 원소. 뭐, 보면 이제 뭐, 니켈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코발트나 망간이냐. 요거는 원료의약품 이제 전구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 원료의약품을 가지고 완제의약품을 만들어낸다. 이거 양극재가 되겠죠. 개념을 따져본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는 완제의약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료의약품을 대부분 다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바로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전 세계가 대부분 이런 인도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수입을 많이들 해오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수입 자체가 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급도 자체도 다시 한번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현재 국내 생산 실적 및 비중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표를 보시면 2020년도에 갑자기 튀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때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의약품 수입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해오고, 그 다음에 인도, 일본, 프랑스, 이태리, 독일, 미국 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원료 의약품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엄청난 준비를 꾸준하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원료 의약품에 대한 준비는 과거 국내 기업들도 2014년도부터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지만, 사실 원료 의약품이라는 것이 단가가 높지 않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우선은 우리는 빨리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것부터 집중하자 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 원료 의약품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기술 이전 이슈와 엮이면서 이런 원료의약품 시장도 국내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수출 물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수출입 통계를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최근 들어 수출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렇게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출이에요. 국내 기업들이 또 이런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국내에 있는 이런 제약사 업체들이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요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과거에는 제약 종목과 바이오 종목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 최근에는 제약 종목이 가더라도 바이오 종목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유한양행은 달려가는데 셀트리온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있죠.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결국에는 바이오 시장보다는 제약 시장에 실질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판매와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은 또다시 한개더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위고비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형적으로 마르신 분들이나 원래 말랐던 분들, 체질이 마른 분들은 이 위고비 뭐 출시되면 뭐 출시되는 거지. 하지만 저처럼 원래 체형이 조금 퉁실퉁실하고 과거에 이제 몸무게도 또 많이 나갔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평생을 다이어트 해야 한다는 이런 한편의 이 인생의 숙제, 먹을 것을 항상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인생의 숙제, 뭐 이런 느낌이 강한데, 이 위고비는 세마클루타이드라는 물질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물질은 주 1회만 맞으면 돼요. 여기 넣었죠. 요즘 위고비 원 타임 오 위크, 한 주에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빠지는 놀라운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미 일본에서도 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국내에도 빠르면 10월 달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위고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는 상당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GLP-1 유사체가 많습니다. 뭐 크게 국내에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가 이제 앞서 위고비와 같은 물질 세마클루타이드로 기반으로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 있고, 우리가 리라클루타이드라고 하는 1일에 한번 맞아야 되는 또 GLP-1 유사체를 연구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업은 중국에서 연구해왔던 에코노클루타이드라는 것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런 GLP-1 유사체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 백신과 치료제 이슈처럼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키워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과거에 보면 항상 이런 키워드들이 존재를 했어요. CDMO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암 치료제라든지, 그죠? 또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조금 되고 있는 것이 안약 관련.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안약 관련된 부분에서 또 키워드가 조금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 들어서 수급이 붙어 있는 쪽이 어디냐?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저는 무시하지 못한다고. 특히 또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의 특성상 우리가 뭔가에 대한 형체보다는 항상 이런 꿈을 쫓아서 움직이고 수급이 들어가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제약 바이오가 2021년도까지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부터 주가가 상당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약 3년 동안 횡보 내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파동이 달성돼서 올라갈 때 우리가 3년에서 4년 주기로 파동이 사이클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클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이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당분간은 상당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거기 안에서도 더블 내지 아직도 한 3배 정도도 갈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목군별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를 얘기할 때 반드시 보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유한양행이 기업 IR데이를 또 진행을 했었는데 참석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채안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한 명이 저희 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참여하지 않았지만, 왜냐 최근에 이제 호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원래 유한양행 사실 조금 주가를 보다 조금 모범생 같은 느낌이 강한 종목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전문의약품 매출로 따진다면 1위 기업이고, 뭐 유한양행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찾아라, 그 종목으로 뽑았던 게또 유한양행이기도 합니다. 그게 2020년도인데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국내 제약기업의 가장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빠진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결국에는 주도주 패턴을 좀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가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보면 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뭐 이런 단타적인 부분으로 크게 수익이 난다 보기보다는 이제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수급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자,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최근에 들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쪽이 금융투자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간은 상당한 매수를 좀 보여왔어요. 근데 뭐 연기금도 그렇고 금융투자는 일부 차익 매물을 보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붙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제약바이오라는 섹터가 국내 주식의 하나의 축으로서 다시 한번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연속적인 순매수를 보였던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기업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는 이제 100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라운드 피겨 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과 지지를 움직이고는 있지만 결국 다시 한번더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3분기가 아직까지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할 수밖에 없는 시기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더 실적 이슈가 붙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까지는 다시 한번 실적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12월 달 넘어가면서 좀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가에 대한 다시 한번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위고비 관련 출시 얘기가 나오면서 유통 관련해서 움직이는 게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블루엠텍이 워낙 이제 방송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물질 관련해서 유사 물질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도 재평가를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이제 대웅제약, 대웅 이쪽도 이슈가 좀될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평소 때 이제 이런 대웅 제약이라든지 대웅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거래량 자체가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월봉을 보더라도 이제 125일선을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도 저렴한 가격대로 볼수 있는데, 원래 안 움직이는 기업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미약품이 현재 GLP-1 유사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한미약품은 앞서 봤던 대웅제약보다 조금 더 흐름이 뒤에 좀 처져 있죠, 그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자리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 한미약품은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했던 적이 2019년도잖아요. 그럼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5년까지 횡보로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감안해서 본다면 시세가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한 가지 단점은 있죠. 바로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종목. 대신 이 업황만을 보면서 좀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지금 보면 정군당 같은 기업들도 조금 큰 기업이지만 주가가 이제 하방 경색을 보이고 서서히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나 또 ST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추세에는 잡혀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잡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쉽게 여기서 주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 추세를 좀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 관련해서 이슈가 그래도 남아있는 기업들이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딱 뜨는 문구가 뭐냐면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과거에도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레고켄바이오거든요. 이 기업을 소개해 드릴 때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 보셔라.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홈페이지에 첫 글귀가 나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다날 같은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뭐라 적혀 있냐면,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그래서 다날이.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본인들의 목표가 적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리가킨바이오는 딱 이러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 한마디로 이 기업은 기술 이전을 위한 회사예요. 기술 이전을 위한 회사. 기술 이전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 정도죠. 그러면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본다면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기술 이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이 이제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도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넘어서 올라가는 자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하방을 가지고 넘어가는 흐름이죠. 최근 들어서 ABL 바이오는 악재가 도출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돌려서 내는데, 원래 그런 악재가 터지고 나면 주가를 못 돌립니다. 근데 돌려낸다는 것은 추가적인 호재가 있다. 수급이 그래도 뭔가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해줬다. 라는 거 해석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도 대시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는 기업이 보면 이제 인빈티지랩, 그리고 지금 대봉 LS인데, 대봉 LS하고 인벤티지랩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50%, 대부분 100%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이걸 또다시 보기엔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현재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죠? 뭐 지금 보면 대봉 LS도 5월 달에는 지금 만 원대였다. 근데 지금 이제 2만 원 넘어갔었으니까. 지금 보면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상승한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HK노에, 자, 이런 기업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HK노엔이 과거에는 이제 컨디션을 만든 업체였지만, 이 기업이 지금은 이런 에코노글루타이드에 대한 이슈가 함께 엮여 있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높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더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앞서 이제 안약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3천당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노령화 이슈가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붙어 있는 종목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눈이 나빠지는 것은 우리가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해결될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늦출 수는 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삼천당 제약과 또 엮여 있는 부분이니까, 또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재평가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현재 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적어도 이제 한 종목 이상은 제약바이오를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가 보면 뭐 아니면 도 이런 성격이 강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제약바이오 매매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수급을 일으키고, 그런 수급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재료에 의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점을 좀더 감안해서 주식을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두 가지. 원료 의약품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큰 흐름을 가지고 올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목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는데, 앞으로도 시장을 보시면서 확실한 종목, 그리고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저하고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절!